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지금 과도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형태의 아프간 국가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옛날의 탈레반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정치 세력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장 집단인 그들 내부 조직 변화도 중요하지만 미군 철수로 복잡해진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자국 국민의 인권을 비롯한 운명을 좌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투명한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서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곧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과도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죽었습니다. 국민 경제가 마비 상태에 되고 있습니다. 외국 원조도 끊긴 상태가 오래죠. 굶주림과 영양실조, 의료체계의 붕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아프간인들은 정말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선 국제 NGO 단체의 지원부터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러한 시급한 경제 문제는 좀 뒤로 하고 미군 철수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세지기 시작한 또 다른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라고 하는 이러한 테러 단체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호라산 설명드리기 전에 그 테러단체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 즉 I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 언론에도 방영되고 인터넷 매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참수 만행 동영상, 그리고 민간인 학살, 역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잔악한 수법을 담은 영상으로 이내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그 테러단체가 바로 IS죠. IS의 소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괴멸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같은 테러 조직인, 테러 조직의 원조격인 알카에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카에다, 우리가 잘 아는 테러리스트, 지금 9.11 테러 이후에 미군에 의해서 죽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1988년에 반미 반유태 투쟁 목표로 내세우고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해오던 무장 조직을 세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 테러 조직이 알카에다 있죠. 이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2014년 분리 독립된 테러 단체가 IS입니다. IS의 명칭 유래를 보면 동부 지중해 옛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그 지중해 동부 지역의 명칭을 따서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렇게 부릅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줄여서 그냥 IS 이렇게 칭합니다. ISIS는 때로 ISIS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단어를 해석하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또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 이런 뜻이죠. 이 IS의 목표는 2014년 6월 29일 아랍인 중심의 정통 칼리프 국가, 칼리프 또는 칼리파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부활과 세계 정복을 명분으로 내걸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본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이죠. 이 IS는 세계사에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폭력 조직입니다. 폭력 조직으로 이슬람 윤리에 찾아볼 수 없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얼마나 반인륜적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지, 인간으로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오죽하면 무슬림과 무슬림 수뇌부들도 이 IS를 반이슬람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IS에서 잉태된 또 하나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집단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입니다. AP 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설립된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은 아프간 내 탈레반 조직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떨어져 나온 세력 일부가 조직의 출발점이 됩니다. 점차 반감을 가진 탈레반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에 가입해서 몸집을 불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IS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프간 동북부의 군벌 세력과 결합해서 세력을 키우고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인 낭가하르, 쿠나루 등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호라산의 실체지요. 이 성과로 IS 중앙 지도부로부터 아프간 공식 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호라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 호라산, ISK 역시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뜻하는 칼리프를 내세워, 쉽게 말하면 왕입니다. 칼리프, 이슬람 국가의 지배자인 칼리프를 내세워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전역을 아울러 통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고대의 상징적인 지역, 그 상징적인 지역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호라산을 상징적인 이름으로 내걸었던 것이죠. 이 호라산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이란 북동부 지역을 총칭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대부분과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타지키스탄 일부, 우즈베키스탄 남부를 포괄하는 그런 전 지역입니다. 옛날에 동서경로의 중요한 지점으로 고대 여러 왕조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벌였고 흥망이 교체된 그런 역사적인 땅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ISK가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파생된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 테러 단체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ISK도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뿌리가 같은 이슬람 강경 순위파 무장 단체입니다. 하지만 ISK는 자신들의 비전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탈레반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나 탈레반, ISK 모두 공통점은 주적인 미국이라는 점, 미국과 이스라엘 또는 유대라고 합니다. 공통점이죠. 그런데 탈레반이 미국과 아프간 평화회담을 추구하자 ISK는 탈레반을 친미, 배교자, 이슬람의 배교자로 지칭해서 적대관계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ISK는 아프간 내에 거주하는 시아파 역시 배교자, 이단으로 몰아서 아프간 내 시아파인 소수민족 하자라족을 적대시하고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의 이러한 분파의 확장은 미군 철수 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내의 권력 싸움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적이 된 ISK 세력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ISK 테러 사례를 좀 짚어보면요, 8월 26일 13명의 미군을 포함해서 최소한 탈레반을 포함해 가지고 1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공항입니다. 이 자살 폭탄 테러로 이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테러 사건이 바로 ISK가 미국과 탈레반을 동시에 노린 공격이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잘랄라바드에서 탈레반 차량을 공격한 폭탄 테러로 인해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튿날 19일에는 버스 정류장을 공격해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탈레반 대원이 다쳤습니다. ISK는 자신들이 연속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탈레반 과도 정부는 곧바로 잘랄라바드에서 대테러 작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테러 집단인 탈레반이 제3의 적인 테러 집단인 ISK와 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22일에도 총을 든 괴한들이 릭샤, 이 삼륜차를 말입니다. 릭샤를 타고 잘랄라바드 검문소를 지나가다가 습격해서 탈레반 대원 2명과 행인 1명을 살해했습니다. 며칠 후 25일에는 잘랄라바드 시내에서 탈레반 차량이 지나갈 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잘랄라바드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말입니다. 탈레반이 집권을 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와서도 8일 아프간 북부의 한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에서 8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가 예배를 보다가 폭사당했습니다.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만 아프간 북부 쿤두즈의 시아파 사원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시아파 모스크가 타겟이었고 많은 신도가 숨지거나 다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후 세력은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였습니다. ISK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는 탈레반이 추방하려고 한 위구르족 무슬림이라며 모스크바에 모인 시아파들 사이에서 자폭 조끼를 작동시켜서 폭발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테러 행위로 위구르족과 탈레반 사이의 적대 관계를 조장하겠다는 그러한 ISK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년간 아프간 전쟁으로 피아간에 희생을 많이 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었다는데 정말 절망적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 아프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데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슬람 무장 집단은 같은 무슬림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데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비인간적 테러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미군의 철군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살상과 죽음, 절망과 분노, 결국 희생의 대상은 아프간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러한 극단적 이슬람 테러 단체가 헛된 망상을 명분 삼아 평화와 인권을 해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우려를 갖게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하루속히 아프간 문제 해결에 손을 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무슬림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IS, ISK 그리고 아프간 탈레반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